집에서 먹는 삼계탕. 안녕하세요. 아쿠아치입니다. 입술 바르볼까? 오늘은 뭘 바르? 자, 오늘은 삼계탕. 오늘 올해 연길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가장 더운 것 같은데. 아, 몸보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술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몸보신도 해야지. 삼계탕. 여름에는 이열치열 삼계탕 먹겠습니다. 삼계탕. 여러분들도 집에서 삼계탕 먹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줘야지 어떻게 온 건지를. 동생이 줬습니다. 소주도 한 잔 부숴봐야죠. 소주. 삼계탕에는 소주입니다. 소주. 어, 이거 뭐야? 밤도 있네요. 밤 안에. 있고 다 있더라고요. 아, 동생이 줬습니다. 먹으라고 삼계탕. 아니 먹어요. 내한테도 있어요. 한 사람. 근데 요즘에 이 버장이 얼마나 잘 나오냐면 버장이 정말 잘 나온다. 이게 냉동이라면 합니다. 우리가 시켜 먹은 게 아니고. 포장입니다. 포장. 포장인데. 데워 먹는 겁니다. 데워 먹는 건데. 여기 삼계탕 포장 삼계탕은 방부제를 안 넣고 급속 냉동 해가지고. 6,7도 아주 좋답니다. 아. 집에서도 이제는 삼계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배달 아니고 그냥 데워서 그냥. 데워서 정말 편리하지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시청 여러분들. 닭다리. 근데 우리 사장님 김치도 줬거든요. 네. 물김치 열무. 요즘에 닭고기 진짜 자주 먹는다. 삼계탕. 이건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이열치열. 몸보신 해야죠. 몸보신. 삼계탕은 1인 1닭입니다. 닭발. 닭발이나 닭다리. 닭발이나 닭다리. 어이구. 와, 살갗다. 어이구, 흘렀다. 어떡하지? 고추. 아, 왠지 있잖아요. 삼계탕은 고추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거야. 짠. 결국은 소주. 배부르니까 맥주 먹으면 안 됩니다. 삼계탕은.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삼계탕에 고추. 이 부자김치죠, 부자김치. 맞아요. 부자김치. 짠. 엄청 맛있어요. 아, 벌써 10시예요. 네. 아, 저희는 애들 재우고 하다 보니까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인삼이 어디 갔지? 인삼 있는데 내가 아까 들어올 때 그거 어디다 올려놨는데. 아, 인삼. 나는 인삼 향이 좋아요. 늙어서 그래요 이제. 옛날부터 좋았어요. 다음주부터 비가 온대요. 오예. 아, 됐어요.
양식입니다. 삼계탕은. 한 먹어요다. 깻잎. 인삼. 인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이 인삼이 아니에요. 그 뭐야? 장례삼. 장례삼이요? 중국에 외지에 있는 분들, 야 이건 대박입니다. 진짜 연계성 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지 있는 분들이 꼭 드세요 이거. 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니까 밥이 진짜 맛있었어. 먹었대. 먹었지 나는. 너무 맛있어서 막 먹었지. 배신자. 거기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난 이거 딱 양 딱 돼요 이거 내 거. 밥 더 먹어요. 나 이거 딱 됐나니까. 밥 더 먹으라고. 아 한 입만 먹게 아니면. 냉무김치. 죽입니다. 맞죠. 아, 잘해가지고 뭐이나 있잖아요. 진짜 뭐라 할 게 없어요. 보면 안 그래요? 공장을 한다면 한다 크게 맞죠? 저는 딱 좋습니다. 말하면 좀 대답을 하세요. 공장을 하나요? 김치 부자 김치 아빠 부자 김치 아빠에서 김치 열무김치 삼계탕 이렇게 왔습니다. 아, 나 그만 먹어야 돼. 아 미치겠다. 계속 먹네. 하나 다 먹었어. 하나 다 먹었어. 아 더워라. 아 더워 미치겠다. 에어컨 켠데 왜 이리 덥다고? 살쪄서 그래요. 요 삼계탕은 있잖아요. 부자 김치 아빠. 아, 거기 회사에서 나오는 팩으로 나옵니다. 그냥 뜯어서 데워서 먹으면 되는 삼계탕입니다. 오바는 아니고 삼계탕집에서 그냥 먹는 거하고 정말 뻥 안 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95%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냉동이다 보니까 육질은 조금 모자란데 조금 정말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맛은 있잖아요. 정말 그냥 똑같으나 똑같아.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정말 미식가 뭐 식감을 찾아서 막 예민한 사람은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지. 근데 이게 배달이 그 뭐죠? 이게 그 외지 사람 같은 경우는 대박이지. 외지는 사람은 아 중국에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초대박일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왜냐면 외지에서 어디 한번 길 떠나려면은 기본 차로 운전 한 시간 두 시간 해야 되잖아. 그렇게 가려면은 차라리 이거 집에서 그냥 데워 먹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삼계탕 은근히 집에서 하면 손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한테 직접 있잖아요. 그 추가해서 그 뭐지 그 주문을 하면은 조금 아마 그 주부할 때 하는 것보다 더 싸지 않나? 아무나 연결 안 해줘요. 아니요, 그 준이 있어요. 음식 김치하고 아무나 위치에 연결 안 해줘요. 왜지 아니. 저는 연결 됐습니다. 여기 내세요 당신. 예. 아 그래요. 아무나 하네. 난 최선을 다합니다. 저 뒤에 봤을까? 아까 재밌게 게임하려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오늘. 방송하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방송하려고 연습 중입니다. 지금 연습 중이고요. 진짜. 아주 좋은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서 사 먹었는 백숙하고 이거랑 두 개 딱 끓여서 딱 놔뒀을 때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외지에 있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뭐 한국에서 뭐 한국에서만 하는데 뭐 백수 한국에서 드시면 되겠고 뭐 중국에 연길 외에 외지에 계시는 분들 아 요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백숙 진짜. 먹고 싶은데 나갈 수 없다. 집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주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너무 성의가 없는다. 당신도 성의 없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래는 게 이상하던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당신 봐요. 당신 얼굴 봐요. 눌러주세요. 얼굴이 늙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늙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지. 늙어주세요. 이렇게 할까? 자. 잡고 갈게. 바이바이. 자, 바이바이. 안녕. 형 선수들 화이팅합니다. 금메달 꼭 따시고 아, 뭐 열심히 하면은 금메달 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메달,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화이팅. 화이팅. 아, 양궁메달 한국 휩쓸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 어떤 외국의 어떤 여자 양궁 선수가 영 이쁜 여자였던데. 양궁 선수들은 대부분이 이뻐요. 왜요? 네? 왜요? 이쁜 여자들만 양궁 써요. 그래요? 힘이 엄청 있는데 그 여자들. 양궁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아니 이렇게 한 손을 주잖아요. 여기 30kg 나간대요. 아니 힘 세지면서 얼굴이 못생겨지진 않아요. 근데 뭐? 이쁜 여자들이 많이 쏜다고요. 네, 근데 그 엄청 못다 해서 발 힘이 많다고요. 그게 남자들 지적 때문에는 맞아 죽을 수 있다고요. 뭘 맞아 죽어요? 손에 힘이 엄청 막 힘이 엄청 있어야 된다니까. 당신 30근짜리 25kg짜리 들 수 있어요 한 손으로. 네. 어, 나도 모았는 게 무슨? 매번 느끼는 건데 한국 유니폼 깔끔하고 이뻐요. 한국 깔끔하죠? 아 이번에 그 유니폼 봤어요. 무슨 유니폼요? 유니폼 이번에 올림픽. 봤어요. 들어갈 때 한국이 깔끔하게 깔끔하더라고. 어떻게 봤는데요? 네? 그냥 시프처럼 이렇게 입었는데 딱 그 약간 좀 완전 진짜 댄디 스타일 있잖아요. 거기서 깔끔하게 입었더라고. 이게 중국에서 어떻게 입는 건 위에다가 빨간데다가 이제 밑에다가 꽃무늬 치마를 입었겠구나. 정말 중국풍. 아 진짜 아, 여자들도 좀 다리 길어 보이게 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치마를 이제 기다하면 이 무릎에 내려가는 거 입혀가지고 그렇지 빨간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좀 이렇게 몸매를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 소리 지르는 거 원인 뉴스에 나왔는데 잊어먹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펜싱 한국만 지르더라고. 다른 나라는 안 지르고 한국만 지르는 걸 봤습니다.